승용차 한 대가 도심 속 일방통행 도로를 빠른 속도로 역주행합니다. 방향을 틀어 골목길로 진입하더니 쏜살같이 달아나고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 쳐다봅니다.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는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도 서슴치 않습니다. 보이는 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. 그 사람들도 좀 지나가고 좁은 길을 빠르게 도주한 차량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. 순찰차의 추격을 받던 도주 차량은 막다른 길에 몰리자 그제서야 멈춰섭니다. 격렬하게 저항하는 운전자는 경찰관에게 제압당하고 도망간 탑승자 두 명도 곧바로 붙잡힙니다.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이들은 14살 이모군 등 10대 3명. 지난 4월 같은 소년원에서 출소한 이들은 영암에서 차를 훔친 뒤 여수시내 마트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여왔습니다. 그러다 갓길에 반대로 세워진 차량과 운전자의 앳된 얼굴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꼬리가 잡혔습니다. 운전 미숙자인 줄 알았습니다, 처음에는. 근데 나이 어린 애들이 운전하는 걸 확인하고 정차 요구를 해보려고. 나란히 절도 전과 3범인 이들 겁없는 10대 3명은 출소 6달 만에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